가설을 하나 만들었거든요.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저의 작은아버지입니다. 지금 하는 거야? 네. 저희 작은아버지인데, 올해 운세를 한번 좀 봐주세요. 웬또 작은아버지? 작은아버지일 수도 있고, 아닐 수도 있어요. 아, 또 그런 게 어디 있어? 연예인일 아, 나 수도 있고, 진짜 아닐 수도 있어요. 미치겠다. 몇 년생인데? 46년. 어? 46년생? 네. 9월 27일. 양력일 수도 있고, 음력일 수도 있고, 사주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9월 있으니까. 27일생 네, 있는 26세 그대로만 봐주세요. 너 그대로 받을라. 그게 더 무서운 거거든. 허야다 구여보십시다. 전 알고 보자 듣고 보자 한답니다. 다다불다. 근데 이 양반이 지금 이렇게 딱 봤을 중에 사주를 9월 27일생을 보면 머글럭 이블럭이 굉장히 많고 말하자면 사람 만인 앞에서 서서 요 화면을 받는 사람이야. 응? 근데 작은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작은아버지가 아닌 것 같고 작은아버지가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. 트롯 같은 거 무슨 이 나한테 방송하고 이러게 되면은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주를 놓고 지금 저기 하는 것 같아. 이 사람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갖고 뭐이 사람 모르면 간첩이야. 어? 지금 그 저기로 갔다 그 사주로 나오고 그러는데 나이는 먹었다 해도 곱게 늙는 사주여. 아직도 갔다 멀었다. 근데 이르는 여섯에 두 가지 지병이 좀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.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올해는 뭐여 이런 가슴이 아프다. 왜 가슴이 아프다 이러지? 올해 이 양반이 두 가지 지병을 가지고 있어요. 응? 그래서 올해는 이 음악적으로 음악하시는 분이고 노래하시는 분이야. 그러는데 막 자꾸 이상하게 가슴이 아프다는데 이 양반이 올해는 좀 건강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. 이제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간 사람이거든. 응? 이 사람 아까 그러잖아. 막이 사람을 모르면은 간첩이다. 응? 인기도 갖다 많았었고 젊었을 때서부터 지금 이제 76인데 뭐 지금 나이 먹으니까 저가는 화상공기는 안작도 멀기는 멀었어. 근데 그래도 건강을 생각하고 그러고 넘어가야지 되는데 뭐 우리 때 보면은 이 양반 노래를 갖다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겠지. 노래하는 사람이야. 노래하는 사람 가수도 큰 가수고. 쉽게 얘기해서, 나우나, 이런 사람들, 나우나, 남진, 진성, 이 사람은 갖다 저기, 나이가 지금 저기 어리고,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런, 계열로 가는 사람이고, 큰 별이라고 그래. 그리고 옛날에 그랬잖아. 아무리 갖다 노래도 다 잘하고 지금 새로 저기면서 젊은 층들도 많잖아. 후배들도 많고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을 갖다 모르는 사람들은 없었단 말이야. 거기 탑에 갖다 들어가는 사람이야. 나훈아, 남진, 이미자. 어? 네, 남진 씨입니다. 어? 남진 씨. 남진 씨 사주였습니다. 내가 나훈아 씨, 남진 씨, 이미자 씨 최고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. 남진 오빠야? 오빠? 남진 오빠? 아이씨. 아휴,
남진 오빠 건강 같다고 그러는 건강 생각하세요. 신을 떠나서 우리 음악 같다 이게 어려서부터 노래를 진짜 이거 좋아하고 많이 듣던 사람이에요. 한 국민으로서 진짜 이거 지지합니다. 건강하시고 인생 진짜 쌈박하게 그러니까 가슴 아프다 그랬거든 내가. 가슴 아프게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. 어땠어요 응. 선생님? 응. 남진 씨? 그때 그 시절에는? 아우 말도 못했지. 말도 못했지. 나하고 한 저기 한 9년 차이 나는데 전에 갔다 이어 뭐 나훈아 씨, 남진 씨, 뭐 이어 뭐 이미자 씨 막 이러면은 그때는 저기 이어 뭐 트위스트 킴 뭐 이런 사람들 우리 이어 이렇게 조그만 그 전추 그거 가지고 듣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. 아유 굉장했지, 굉장했지. 아유 눈물 난다. 아유, 아니 늙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나이 먹어서 늙었잖아. 근데 이 남진 선생님 보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젊어. 근데 언제까지 젊은 게 아니고 이제는 건강 같다 이 생각하고 그럴 때잖아. 이런 여섯이면 그래야지 오래오래 사시고 그렇지. 네, 어쨌든 뭐여 한 평생을 노래로 음악인으로서 갖다 살아주셨고,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제 좋은 곡도 뭐 나와가지고 열심히 뭐 이렇게 좀 좋은 노래 좀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항상 건강 유지하시고요. 예전에 옛날에 젊었을 때 남진 오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. 정한관 신이었습니다. 야, 쑥스럽다. 아이, 진짜, 이거. 아, 진짜, 쑥스럽다. 이거. 그때 그 시절 생각난다. 아유. 아유. 감사합니다. 아유, 씨.